네. 처음에 그렇게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떻게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해나 보면은 믿어지는. 그럼 좋아. 저렇게 해가지고 야곱야곱 들어가야지 이제.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야곱야곱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전체로 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느 부분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들어가야지 그림이 더 좋아져. 좋아. 색감이 아주 좋아. 허물어진데 그 두께. 세멘트 두께. 진한 거 진한 사이가 약간 연하게 그렇게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? 가장 잘될까 연하. 좀 진. 거기를 가득게 해버려야 되겠네. 네. 그림자. 이 검은 거. 하얀 거? 네. 저도 입고 안 해봤어요. 어떤 요면이 보이는 거. 네. 이제 요거는 이제 뭘 주니까 짜요. 가지를 짧아지고 이쪽이 길다는 거 아니야. 그림자도 나중에 이제 필요할 때 더 주면 되니까. 그 밑에 붙이는 게 비틀어면 안 되겠다. 곡물이라서. 예, 예. 이제 멀리 떨어지면 이제 좀 차이가 있겠죠. 몇 개 담아 칠해놔.
이거 그림 그리는 것도 과학적이야. 네. 아, 그치? 네. 맞아요. 이 건물을 하는데요, 선생님. 네. 높이 보는 그 각도가, 아, 너무 이쁘다. 너무 이뻐요. 상당히 맑은 물인 것 같아요. 예. 베니스의 예. 그 물들이 이제 가옥이면 가옥 예. 이런 것들이 다 비치게. 예. 근데 어떻게 이렇게 건물들을 이쁘게 짓고요? 건물들을. 이게 지금 한 100년도 넘는 건물 그렇죠. 같은데 이렇게 몇 센치씩 잠긴다는 거 아니야 지금 물이 점점 몇 센치씩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1년에 몇 센치씩 근데 그 베니스에 물을 왜 지은 집을 저번에 텔레비에 한번 공법을 했어요 보셨어요 선생님? 세면을 갖다가 세면을 엄청 붓더라고요 세면을 아 바다에다가 구점을 하듯이 그렇게 하는구나 세면 세면은 절대로 변함이 없대요 그렇게 세면을 부어가지고 그 위에다 무슨 구록같이 무슨 장치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 담으고 네 그 위에다 짓더라고 지금 울릉도에 그거 공항 그거 저기 활주로 만들잖아요 그냥 얼마나 세면 덩어리를 들어붓는지 몰라요 내가 몇 년째 들어붓고 있다는데 말이 그렇지 바다가 얼마나 깊은데 이게 하수분이지 보드 끝이 없지 그래서 거기 그 도민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저거를 여객선을 고급으로 좀 더 쾌속정을 하고 이렇게 하지 거기다가 들여붓는 돈이 그렇게 해도 비행기가 큰 비행기는 못 뜨고 그렇죠. 자그마한 비행기가 오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쾌속정을 그걸 그렇죠. 더 해주는 게 낫다고 근데 그게 거기 앉아 있으니까는 거기는 할머니들 저기들 모여 앉아가지고 그냥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언제 될지 모른다고 10년도 걸릴지 모른다 근데 그거 있잖아요 바닷가에 뭐 방파제 같은 거 뭐 삼각형 이렇게 다리처럼 생긴 거 그거를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밑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왜 또 저기 중국이 그 이어도를 그렇게 했잖아. 이어도 어디 옆에 어디. 옥수수 좋아하시잖아요, 선생님. 물을 찌익 해버렸네. 언제 확사. 그래야지 저 빛이 빛이 확산을 하고. 연숙 씨는 뭐야? 연숙 씨 엄청 어려운 거 해. 야, 이제 좀 안정감이 지저분해. 열심히 안 했어요. 저거 하자고. 아, 그거 이제 세상 해가지고.
같은데. 혜숙 씨 거기 아저씨 있지? 예. 아저씨 있어요. 아저씨 이제 너무나. Thank you.